고요의 바다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언리얼 엔진의 인카메라 VFX를 도입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달 표면이라는 배경을 구현해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며 새로운 비주얼 FX를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웨스트월드는 2018년 10월에 설립된 비교적 젊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성원들은 20년 이상의 시각효과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 작품을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여서 힘쓰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 홈에서 저희가 엔캠과 언리얼 엔진을 함께 사용해서 현장에서 실시간 프리뷰즈를 한 케이스였어요.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고요의 바다라는 프로젝트는요, 자원이 고갈된 근 미래의 지구, 우주 공간, 그리고 달을 무대로 삼은 SF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되는 배경이었는데요. 이런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을 현실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의 인카메라 VFX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이번 고요의 바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 30제곱미터의 세트의 달지면을 만들고 그 뒤에 LED를 통해서 가상의 달지면을 연결해서 촬영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달지면 세트와 가상의 달지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언리얼에서 제공되는 인카메라 VFX 기능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먼저 멀티유저 에디팅 같은 경우는 실제 렌더링되는 머신과 에디팅되는 머신을 연결해서 현장에서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고치거나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었고요. 컬러 컬렉션 이전 같은 경우는 LED월과 실제 세트와 연결되는 부분의 특정 부위만의 뭐 색이나 조도, 질감 등을 바꿀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달 지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고요의 바다 프로젝트를 ICVFX로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오브젝트의 위치나 조명, 색깔, 기타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이 원하는 것들을 수정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블루스크린 작업을 하다 보면 블루스크린 위에 합성되는 영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모델링부터 최종 렌더링까지 수많은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작업 속도 및 효율성이 크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행했던 기능은 레벨 스냅샷인데요. 레벨 스냅샷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버전 관리 툴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을 버전으로 관리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 위주의 그런 정보다 보니 어떻게 변경되고 변경된 내용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레벨 스냅샷 기능을 쓰면서 변경됐을 때 스크린샷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바뀌었는지까지 다 검색할 수 있고 필터링할 수 있게 돼서 기존의 촬영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버전을 만들거나 할 때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스위치 보드인데요. 현장에서 수많은 장비들을 동시에 관리하고 런칭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공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스위치 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런칭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는데요. 스위치보드 내에서 전체 장비를 다 리스트업하고 동시에 런칭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서 ICVFX 프로젝트 자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 파이썬을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서 L-Exporter라는 블루프린트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L-Exporter는 저희가 다른 DCC 툴에서 저희 지금 현 언리얼 프로젝트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고요. 언리얼 프로젝트를 VFX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을 지원하다 보니 빠르게 원하는 기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요의 바다에서 LED를 활용한 인카메라 VFX 촬영을 처음으로 시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기작에서 더 큰 규모의 그리고 더 재미있는 더 많은 분량의 LED를 활용한 인카메라 VFX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